50쪽, 150쪽 제4장 했나요? 안 했나? 하려다 말았네요. 4장. 자, 유구는 기수하며 유갑주는 기웅하나이다. 오직 입은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그 오직이라는 말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갑주는 바로 군사를 일으키나이다. 이른바 전쟁 준비 차곡차곡 해두는 거, 이게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유의상을 제사하시며, 그래서 의상을 자 상자에 두시며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시제문자 내복 의상이라라고 했듯이 관리들이 공을 세웠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급을 올려주면서 거기에 맞는 복장도 같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상 함부로 이렇게 해서 주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두루 살펴서 두어야 되니까 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그저 상자 속에 두시며, 그 다음에 유간과를, 간과라고 하는 건 전쟁 무기가 되는 거죠. 방패와 창이 되는 거니까, 이, 전 무기들을 쓰는 데 있어서는 성, 궐, 궁하사. 이 관과를 쓴다는, 이 관과를 쓰는 사람은 이른바 장군이 되겠죠. 이른바 군사의 장수를 임명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의 그몸 그랬으니까, 그 이른바 그 저만한 군사들을 기본적으로 덕으로 움직일 것인지, 용맹으로만 움직일 것인지, 지략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주 지, 덕, 용, 요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죠. 지장, 덕장, 용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고서 장수를 임명해야 되는 거죠. 군 이른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서 왕유계좌사, 바로 상을 주는데, 공을 주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그 다음에 직책을 누구를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경계하시어, 윤좌극명하시면, 진실로 이를 능히 밝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임명하는데, 정말로 신중히 하시고, 잘 살펴서 하신다면, 내 망풀류하리라,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금이, 사람을 잘못 임명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네요. 자,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문신냐니 그 사람의 몸을 꾸미는 것이죠. 말은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서, 아유,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이걸로 표현하잖아요. 일반인들이야 보통 겉모습, 옷 입은 거 가지고 표현하지만 실제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몸을 꾸미는 바이나 경출 즉 유기수지 환이요. 이 입놀림을 가볍게 하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근심을 두게 되고, 갑주는 소위 의신냐니, 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나, 다시 말해서 임금의 몸, 나라의 나라죠. 실은 뭐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갑주를 경동, 가볍게 여기 움직인다면, 즉 유기웅지우라, 잘못하면은 바로 군사를 일으키는 근심을 두게 되느니라. 군사의 근심을 일으키는 바로 있음이라. 그러므로 이자는 소위 위키니, 이두 가지는 다 자기 몸을 위한 것이니, 이거는 천자한테 하는 얘기니까 하는 거겠죠. 뭐 군사를 전쟁 잘못하면 천자 당신부터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 몸을 위한 바이니, 당력이 환어 있냐라,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근심됨을, 그죠?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혹시 근심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다 몸을 위한 것인데 잘못 놀리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는지를 마땅히 살펴야 하느니라. 의상은 소위 명유덕이니, 의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덕한 이에게 명하는 바이니니까, 의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관직이죠. 그다 특히도 자귀죠. 자귀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덕 있는 이에게 명하는 것이니, 필근어 제사자는 반드시 상자 속에, 상자에 둔다는 것은, 상자에 삼가, 상자에 두어서 삼간다는 것은 계기 유소 격려요. 그 가볍게 주는 것, 줄여자입니다. 그 가볍게 주는 바를 경계하는 것이고, 함부로, 그죠? 함부로 그 임명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간과라고 하는 것은 소위 토유죄니, 간과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니, 여기서 죄 있는 자라라고 하는 건 천자기 때문에 제후국들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 천자의 명을 듣지 않는 자들이죠. 조에 오지 않거나 곡물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천자가 갖고 있는 그 전쟁, 저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니, 필 넘어 성궁자는 반드시 그저 그 몸을 살펴서 엄격히 하는 것은, 몸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후들, 그죠? 여기서 삼키는 것은 개, 기, 유, 소, 경동이라. 아, 여기 제후들이 아니라 몸을 살핀다라는 건 그걸 치러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어느 제후국한테, 이른바 극나라한테 어느 나라를 치라 그럴 때 그러한 왕의 이른바 군사권을 주는데 그 장수의 그 몸, 그 사람의 치, 덕, 용, 그죠? 덕장이냐, 용장이냐, 지장이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엄격히 하는 것은 그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경계함이라. 이자는 소위 가인이니, 이두 가지는 다 바로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이니, 예? 당심 기 용어 기한이라, 마땅히 그 씀에 몸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 사람들을 등용을 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살펴야 되느니라. 왕유케 차 사자여. 왕께서는 오직 이네 가지 사항을 잘 경계하시어 신차이 능명언이면 이를 믿고서 그 다음에 능이 밝힌다면은 즉 정치 무 불휴묘이리라 정치가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아, 요 저기 뭐야 갑주 유구는 기수하여 유갑주는 기융하나이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사장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여기 공영달 아니 뭐지 취침 해석이 조금 좀 낮아가지고 위에 저기 뭐야 그 공영달 해석을 조금 더 살펴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통해서는 지금 설명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그 성리학자들은 대략 있죠. 저 이렇게 그이 철학적으로만 돌다 보니까 그냥 뭉뚱거리고 정확하지 못한 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경학자들은 정확하게 분간을 하죠. 그래서 왕자 법천시화에 왕자가 하늘을 본받아서 교화를 베풀매 기 거지 불가불신이라 거지 그러면 들고 그침이니까 그언 뭐냐 움직이고 뭐죠 움직이고 그침에 그죠 움직이고 그침에 가히 신중히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거라고 하는 것만 이제 등용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움직이 행동거지 하면 되겠죠 행동거지에 가히 신중히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유구 출령 불선하면 입은 입에 오직 입이 불선하 영에 그죠 명령을 내는데 불선하게 불선함을 내게 되면은 이기 수욕이요 이로써 바로 부끄러움과 욕됨을 일으키고 유갑주 벌 비기 죄하면 오직 갑주라고 하는 것이 그 죄가 아닌 것을 치게 되면 죄가 없는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 죄가 아닌데도 치게 되면은 기 이기 융병이니 이로써 결국은 뭐냐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 그죠 이군 무기들 용병을 군사와 바로 병기들을 일으키는 것이니 언불가 경교령하고 바로 가히 교령을 가볍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용병이라 그 다음에 역시 군사를 쓰는데 가볍게 하지 말라고 말함이라. 유의상체 협사는 의상을 바로 상자에다 두는 것은 불가 가비인이니 그 사람이 아니면은 더해주지 말아야 되니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다. 진실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소리죠. 그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덕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제덕 겸비가 돼야 되겠죠. 그 제덕이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보태지 말아야 하니 관기 능촉 친직 연후에야 사진이라 능이 그 뭐냐면 그 친직이니까
그 직책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덕과 그다음에 재덕과 알맞은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저울질한다라는 거니까 그 나란히 그죠? 직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핀 뒤에야 주어야 하느니라 살핀 뒤에 주어야 하느니라 유 관과 제 부고하고 그래서 오직 그저 병기라고 하는 것은 부고에 두어야 되고 나라의 창고가 되겠죠? 창고에 두고 불가 임비 기제니 그 재질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서는 불가하니 가히 임명하지 말아야 하니 성기신 감 장수연후에야 그 몸이 장수를 감당할 만한지를 살핀 뒤에 주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장수감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 그러고 난 뒤에 주어야 하느니라. 상기구 이건 뭐 주역의 지수사기에서도 거듭거듭 밝히는 내용들이죠. 위에 있는 두 구절의 일은 상유요. 여기서는 서로 간에 같고 아래 있는 두 구절의 문장은 부동자하니 같지 아니하니 의상에 대해서는 언제 협사하고 상제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간과에 대해서는 불언 소재 어디다 두어야 된다라는 말이 없죠. 말하지 않은 것은 간과 운 성기군이라 간과에 대해서는 그 몸을 살펴야 된다라고만 말했고 의상에 대해서는 불온 기신 그 사람을 본다라는 말은 안 했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어느 한쪽 문장에만 쓰고 한쪽 문장에 생에는 생략한 것은 서로 뭐냐면 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돕는 것으로 그죠? 서로 간에 상호 보완된 것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상을 제사, 상자 속에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도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관과를 보는데 그 사람, 관과를 쓰는데 그 몸을 살핀다라는 것은 관과는 평소에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있죠? 창고에 두고, 그 다음에 저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살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한쪽이 문제가 생략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문이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호문. 그런 관계를 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좀 호상 보완, 그죠? 호상 종려라고 서로 간에 보완하는 것이라 족이라라고 하는 발이 아니라 족하다라고 하는 보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문 개념이죠. 호문이라서 이 뜻글자의 문장은 뜻글자 문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적인 이런 문장들을 보면은 그 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거 말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야, 그 호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5장 보면은 유치라니 제서관하니 어지러움을 다스리미 그죠? 어지러움을 다스리미 어지러 다스리거나 어지럽거나 이것도 다 통하긴 하여 다스려지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그 관직에 있다. 그죠? 관직을 맡은 사람 묵관리에게 있으니 그럼 이 관직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불급 사일하사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직을 사사롭게 그런 친한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어 유기능하시며 관직은 실제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 공무백자 남이 되고 우리가 보통 벼슬자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위에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덕 겸비를 다 해야 되는데 특히도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능력, 우리가 재능이라고 할때 재능입니다. 재능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는 공우백전함이라고 하는 그 자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덕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망급 악덕하사. 그래서 자기는 악덕한 사람에게 미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기어나서서, 오직 그 어진 사람에게 하소서, 어진 일을 바로 공우백자남,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란의 근원이라, 그죠? 다스려지고 어지러움의 근원이라, 그래서 서관이 듣기인즉 치하고, 묻관직에 그러한 사람, 그러한 덕이 있고, 그러한 재질, 여기서는 능력을 우선으로 합시다.
그러한 사람을 얻게 되면은 다스려지고 부득기 인정. 이거 무능한 사람한테 앉혀놓으면은 그죠? 이른바 위인설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어지러워지느니라. 왕제왈 논 정의 후에 관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 정의 후에 결정한 논의하에서 논정 이제 논의하에서 결정한 뒤에 관직을 주고. 임관이 후에 관직을 한번 맡겨본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지, 그래서 벼슬을 준다라고 하였으니 원문은 조금 다르니까 참조하시고요. 따라고 하였으니 그 다음에 육경과 백집사는 다시 말해서 조정에서 일을 하는 그 있죠. 추나추동 그 다음에 천관종백 지관사도 해가지고서는 이 경은 6명이 되겠죠. 주나라 때. 그 다음에 모든 국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집사들. 백집사 그래서 모든 집사들은 이게 뭐냐면 관에 해당되고 관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경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시급지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른바 자기라라고 하는데 공경대부 사라고 할때 사는 뭐라고 그랬죠? 사를 특별히 두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오늘 법무부 장관이 형 이른바 형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라 그래서 시급지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관이 임사라 관직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기는 것이므로 뭐가 중요가 되느냐면 능력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왈 능이라라고 했고 자기 명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런 막 공오백자 후작 공작 남작 뭐 이렇게 해서 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 있는 이에게 명하느니라 그러므로 왈 말하면 어진이 오직 어진이라야 합니다라고 해서 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역에서는 구비기인이면이라고 했죠. 진실로 그 사람 그죠? 구기인 또는 구비기인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할때그 사람이라고 할때 바로 제덕 겸비 개념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공후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능력 기본적으로 그 능력 이때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덕은 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이런 게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또 나눈다면은 그러 유현 유능이라야 오직 어질고 오직 능력이 있어야 소이치하여 이로써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는 바이고 그렇지 않고 사일 악덕은 사사롭게 친하면서 악덕한 이는 결국 이런 사람 쓰게 되면 소이 난야일세라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라 안 고작헌데 옛적 옛날 그러한 제도를 살펴보건대 공후 백자남은 작지어 후국이요 저 이른바 제후국들의 벼슬이 되는 것이고 공경대부 사는 작지어 조정 자, 이거는 왕의 조정을 얘기합니다. 왕의 조정에 있는 그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니 차은서관은 여기서 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경대부야라라고 해서 왕실에 있는 바로 공경대부 사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시왈 악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흉덕이니 흉덕한 사람이니 임금은 당용길사니 마땅히 길한 선비를 써야 하니 길한 인사를 써야 되니 흉덕지인은 왜 그러느냐 수유가지 인재나 이 흉덕한 사람이다라고 할때이 사람들이 진짜 못됐다라는 것만이야 못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주가 월등히 뛰어나요. 월등히 뛰어난데 뭐가 없어요? 덕이라고는 논것만큼 없는 거.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부분이 재주들은 참 좋아. 이상한 재주들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재주가 유과, 넘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격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또한 가히 거기에는 미칠 수가 없다. 자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줬다가는 그 다음에 나라 말아먹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선이 동하시되 선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되 동유걸씨하소서 오직 그대로 하소서 그랬네요. 선은 당호리야라 선은 이치에 마땅함이라 마땅함이라 시라고 하는 것은
시조지 의라고 해서 중용에 나오는 글이죠. 중용에 밑에 보면은 자 성자는 비자 성기이자에라. 자 정성이다라고 하는 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몸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소위 성물량이 이로써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사람까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 물이라면 기는 나고 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이고 성물 다른 사람까지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고 다른 사람을 이루고 두루두루 이루면은 뭐예요? 뇌금만방이 되죠. 천자문에. 그래서 성물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니 성지덕이라.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의 덕이라. 함 내외지 도니. 그래서 내외의 도를 안팎의 도를 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시조지의라. 그래서 자 때로 두어야 된다. 때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 그때에 맞게 안팎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보고서 움직이되 움직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안팎의 상황들이 딱 맞았을 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장을 보면 육이 선하면 그 선함을 두었다라고 하면 미리 보고서는 아, 저 사람이 그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그 선함을 두었구나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임금이 사람을 임명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요임금이 순임금을 등용을 하려고 할때몇년 동안 했죠? 3년이죠. 3년을 하는데 안팎으로 어떻게 돼요? 안팎으로 두루 살피게 했죠. 안으로는 자기 딸들 2명 시집 보내서 과연 집안에서 저 부모들한테 그렇게 효도를 하는지 완악한 부모한테 효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죠? 그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백관들을 보냈고 또 자기 아들들까지도 보내가지고 안팎으로 두루 살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이 순임금만 순한 뭐지? 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을 두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살폈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선을 두었다라고 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상궐선하고 그 선을 잃게 되고 그 이른바 선한 자마저도 놓치게 되고 무기능하면 그 능함을 자랑한다. 아, 나 재주 많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그러면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 자랑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임명했다가는 결국은 상궐공하리이다. 그 자리에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의 공마저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유기선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채찍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넓혀지, 스스로가 그 선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도 표현하겠지만은 이건 다른 사람의 추천도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불가면이 덕휴이요. 그래서 몸이 힘써서, 그 다음에 그 힘써서 가 더하지 아니하면 덕이 이지러지고 자큰 기능이면 스스로 그 능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여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스스로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 능함을 자랑한다면 인불효력이 공휴이라 사람들이 그 힘을 본받지 않고 그저 힘을 바치지 않고, 이때는 바치지 않고, 공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해서 휴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처럼 스스로가 그 능함을 자랑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소개서. 누가 자기소개서 그대로 믿나요? 더군다나 요새 자기 대학 가는데도 심지어 자기소개서죠? 요새 자기소개서 누가 써요? 다 대행업체들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원래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시험하라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방식이 있고 실제로 실습도 시켜보는 방법이 있고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인턴 제도 해가지고 인턴 제도를 통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다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다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유사사 내기유빈이 그래서 이 사사 앞에 있는 사는 그다음 목 동사로 보고 뒤에 있는 사는 일이라는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기 유빈이 이에 그 갖춤 대비함이 있어야 하니 유비하사 그래서 대비함을 두시어서 두시어야 대비함을 두셔야 무환하리이다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참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무안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오래됐더라라고 하는 것. 유사 기사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목적어를 정확하게 해서 채침이 기사 그랬죠. 그 일을 섬김은 내기유비니, 이에 그 대비함을 두어야 하니, 유비라 대비함을 두었는지라, 갖춤을 두었는지라, 그래서 이 고로 무한이라, 근심이 없습니다. 장시왈 수거마하고, 그래서 수레와, 그 다음에 수레와 말을, 그죠? 수레와 말을 손질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기계라고 하는 거니까 기계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죠. 뭔가 장비를 그 다음에 잘 손질하여서 갖춰 손질하여서 사후병사면 우리가 앞으로 혹시 일어날 그 군사일에 대해서 섬기게 된다면은 군사일을 섬긴다면은 병유유비라. 그러면은 군사에 있어서 그 이것이 갖춤이 되느니라. 미리 대비해서 전쟁이 난 뒤에야 막 그제서야 막 뭐예요. 무기들 손질하고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잘 대비하고 수리를 해두어야 된다라고 하고 평소에 어떻게 돼요? 말 훈련시켜놔야 되죠. 말 모르는 거, 수레 모르는 거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외 불능 의지우요. 그래야만이 안으로는 뭐라고 하냐? 안으로는 능이 이것이 잠깐만 안으로 외모 밖에 외모 밖에 업신여김이 그죠? 바깥에서 업신여겨 가지고서 저 나라 보니까 별볼일 없네 쳐들어갈까라고 한 바깥에서 업신여겨서 능이 그래서 근심이 되지 못하고 업신여긴다 업신여기고서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쟤네들 잘못 쳐들어왔다 우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업신여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유비무안을 해두면은 능이 근심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가기하고 유가정하여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심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거니까 여러 가지 농기구를 잘 살피고 가기가 되죠. 농기구를 간 그러니까 살필 간자가 되겠죠. 원래 간독이라서 그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농기구를 잘 살피고 농기구 그 다음에 수가정 그 농정이 되겠죠. 이때는 그죠. 농사 거두는 농 결국 농사 짓는 것은 결국 거두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농정을 예전에 가정이라 했다는 거볼 수가 있네요. 농기구를 잘들 수리해두고 그 다음에 농정을 잘 닦아서 사후 농사면 그렇게 해서 농사일을 섬긴다면은 그렇게 해서 농사일을 한다면은 농유기비라 농사에도 그 대비함을 두는 것이라 그러므로 수한불능 의지해하니 물이 그저 감 뭐죠 홍수가 나거나 가물거나 하더라도 능히 해침이 되지 못하니 소위 사사 유비 무한자 여차니라 그래서 이른바 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함을 두면은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그 무정임금이 누구한테 부열한테 나라에 크게 뭐예요? 대안 그죠? 크게 가뭄이 들면은 내가 그대를 써서 그죠? 이무 그죠? 장맛비로 삼겠다라고 한 내용이 그게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죠. 바로 유비무안이라라고 하는 말로 결론이 지어지네요. 자, 9장을 보면은 무쾌총하사 그리고 그러한 그 총회를 열어놓아서 아무나 문두드리겠다고 다 열어주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회를 열어놓아서 남모 업신여김을 드리지 마시며, 그 다음에 무치과하사 무치과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시어 작비 그 다음에 그릇됨을 짓지 마소서 허물이 있으면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감추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그 다음에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면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허물을 개과천선해야 되죠? 허물을 고쳐서 선한 데로 옮겨가게 되면은 허물, 그릇됨을 짓는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54쪽에 저 위에 있는 주석을 보시면은 무계 총행이 납인지 모하고 그래서 총행을 열어서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그 모매를 들이지 마시고 무치과오이 수기지피라. 그러한 과오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여서 과오를 부끄러워하고 마침내 자신의 그릇됨을 짓지 마시라. 그죠? 말지니라. 과오라고 하는 것은 추러 우연이요. 우연한 데서 나오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잘못 판단 과오 꼭 우연한 데서 무슨 일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거고 무슨 일 때 우연보다도 이거 글자 그대로 우리가 우연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인데 실은 만나로자가 되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정확한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비 그릇됨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 오히려 의도적 의도성을 두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들통나게 되는 건 이거는 사실이죠. 그다음 무계총 남모와 관련해서 조금 더그 공영단의 해석을 보면은 군자 위고 이공하오. 군자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공손해야 하고 이렇게 되죠. 공손해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인은 득총정만이라. 그다음에 소인은 하고도 아니다. 군자 소인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그냥 여기 해석 그대로. 군자는 위고, 군자라면은 저 벼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신중해지죠. 더욱더 그래서 공손해지고, 소인은 임금의 총애가 많아지면 많아질, 총애를 얻으면은 바로 뭐다? 거만해지느니라, 오만해지느니라. 약총 소인즉, 그래서 만약에 소인을 총애한다면 필시 총 만주하니. 틀림없이 총애를 믿고서는 그 군주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군주에게도 교만하게 하니, 군주를, 그죠? 군주에게 또 교만하게 하니, 무득해 소인이 총하여. 그래서 소인에게 총애를 열지 말고, 열지 말아서, 자납 차 경모해라. 스스로가 이러한 그저 가볍게 업신여김을 들이지 말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저거 웬만하면 한전 저쪽에서 쟤네들 쓰는 거 칸체자에다 바꿔놓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안 바꿔놨네요. 얘네들 밑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둘세세개 있는 거 아마 쓱 하고 글어 올리죠. 그러니까 초서체로 쓰다 초서체를 인쇄체로 지금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의 현대 저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쓰는 간제차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위 군출은이 총신이요.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건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총신으로 그죠? 신하를 총애하는 것이고 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임만이 경왕이니 납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그러한 오만함을 자기가 들여서 오히려 그 왕을 가벼이 여기니 거군이 언개납하니 다 임금에 근거해서 다 임금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임금에 근거해서 열고 드리고라고 말을 했으니 바로 이 드리고라고 말했으니 바로 출입이다라는 거죠. 다 임금에서 나오고 임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너에게서 나오고 너에게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지 밑에 상서 정의에 소인지 과외는 필문이라라고 소인의 과문 틀림없이 반드시 꾸민다라고 반드시 또 밝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유거 어그 유궐 유거라사 오직 그 그쳐서 편안해. 그 거라고 하는 거니까 거 자체가 그쳐서 그 곳에 안정되게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정되어야 정사가 오직 순수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안정된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사람을 잘못 들여서 소인배나 들이게 되면은 항상 정사가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정사를 살펴보는데 논어에 나오는 그대로 있죠. 위정편에 보면 관기소이하며 그 하는 바를 보며 그 다음에 써 이자는 그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한써한 바를 보고 그 다음에 관기소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관기소안 이때에서 그 소안 관 아니, 찰기소안 찰기소안의 그 편안한 바라라고 하는 찰기소안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궐유거라 말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편안한 말을 본다면은 인원수재료, 인원수재료라고 했던 내용이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1장입니다. 도구 제사 시위 불름이니, 자, 제사를 더럽히는 것은 예,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공경하지 않음이라라고 하니, 예가 번거로우면 어지러워지느니라 사신증 난하나이다. 그 다음에 신을 섬기면은 어려워지나이다 그랬죠. 예를 섬기는데 번거롭다. 이를테면은 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이 유학이 성리학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는 것도 파별로 다르죠. 홍동백서 좌포에 그러는데 이쪽 영남지방과 뭐이 무슨파 무슨파 기호파 무슨파죠. 그래서 서로 간에 완전히 반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다 뭐를 놓아야 된다. 나중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더욱더 우리 후세들이 제사를 더욱더 우리 시대부터 저는 안 지내기 시작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너무 복잡하죠.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의에서도 참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집들을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꼭 시금치를 쓴대요. 시금치를 써야 제사에 써야 된대요. 시금치는 여름에 나오는 채소 아니거든요. 그거는 겨울에서 이른 봄에 그때 나오는 건데 그 시금치를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보면 여자들이 옛날에 저기에서 강의할 때 여성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채소하는 데 있죠 이렇게 쓰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강의실에 아예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 여름에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시기에 나오는 그죠? 그 시기에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그 음식을 쓰는 게 그게 예법이 맞죠. 나오지도 않은 걸 어거지로 꾸민다. 이른바 왕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정해진 곡물 외에는 절대로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 더 이상 드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어떻게 백성들 이렇게 계속 재촉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며느리들 온갖 괴롭힘 다 겪게 했죠. 비싼 돈은 없는데 시금치 있고 여름에 시금치 한 단에 7, 8천 원 되는 거 사서 써야 되고 맛도 더럽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우, 제사 지내기 싫어.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른바 정성만 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간단한 거 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가 번거로워지면은 어지러워지고, 그 귀신 섬기는 거, 뭐 귀신이 뭐날뭐밥 먹여줬냐 해가면서 그래서 귀신 섬기는 것도 어지러워지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국가는 대단한 형식은 필요해요. 딱 요거 정도인 거 외에는 절대로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음식으로 왜냐면 시에 보면 그게 참 많거든요. 시에 저 공소에 있는 이른바 제후국에 있는 그 제후의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남편은 전쟁터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물가에 가서 우리 먹는 그 물풀들 있잖아요. 뜯어다가 그거 제사 올리거든요. 그때 나오는 풀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너라 뭐너라 뭐너라. 없는 저기 뭐 감을 여름에 어디 가서 구해요? 요새 냉동고가 있고 하니까 그 꽃감도 쓰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사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 정리라는 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줄 사람이 지금은 없죠. 이른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의례 준칙을 만들고 난 뒤에 이후에 모든 가정사는 뭐냐? 알아서 알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그래도 해서 저녁 때 제사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여전히 그거 무시해버리는 경우 많죠. 에이 뭐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꼬박 밤 12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못 하잖아요 제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원망만 쌓이고 제사는 뭐 하러 지내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른바 예법을 너무 번거롭게 한 데서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아울러서 지적한 내용이 논어 8일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즘에 웬만한 양반집, 요즘에 양반집이라고도 할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뼈대가 있는 집안에 제사는 몇대 제사 지낸다고 그랬죠? 4대조죠. 이 천자의 요 당시만 해도 4대조 아니죠. 3대조까지 해요. 이후에 그래서 일반 개인 집들이 거의 옛날에 왕보다도 더 높은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러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당연히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그때 얘기한 내용이죠. 8일편에 보면은 계시에게 말하기를 8일로, 계시들이 뭐냐면 스스로가 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천자가 되냐, 8일무는 천자의 사당에서 추는 그 제사 무가인데 그래서 그
그저 8일무렵 8일로 자기의 그 뜰악에서 춤을 추었더니 시 가이냐론 그죠? 아 이것을 참아할진대 참아할진대 숙불가이냐리오 그렇죠? 무엇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저놈들 노나라 군주 축출해버리죠. 바로 이런 일도 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계시가 여태산이다 하면 태산에 가서 제진하는 걸 여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에 가서 그죠? 제사를 지내는 걸 여제사라 하는데 아, 아니 계시 여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제후가 지내요. 아니면 천자가 순수를 하다가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태산은 별도의 동궁의 주를 거기다 이 저기 뭐야 임명을 하고 대신 거기서 지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당시 계시의 저기 뭐야 신하였던 염구에게 염류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 불능 구여 너 어찌 그 구하지 못했느냐? 왜 설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염류가 대답하기를 아유 제가 능치 못했습니다. 뭐 능치 못하겠니 이놈 하는 얘기 그랬더니 공자왈 여 오호라 증이 태산이 불려 임봉화 야 일찍이 태산이 임방 못다 못하겠는 임방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논어에 딱한번 나오는데요. 두번 나오나 여기서 임방이 예에 대해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야 요즘에 예를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저 태산이 아무래도 임방보다도 못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야 태산이 참 저런 소인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 난도질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왕손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 묻기를 여기 미어 오론 저 뭐요 모오라고 하는 것은 아랫목이죠. 아랫목 신에게 그 다음에 아첨할지언정 차라리 영미어 조라 그랬죠. 부뚜막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으니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공자가 제가 뭐그 어느 날 위나라인가 어딘가 갔을 때그늘 가시면은 위나라 같으면 그 거북이 고기의 집에 사셨거든요. 거북이 고기는 그 나라의 위 저기 대부가 되고 근데 굉장히 그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할 때는 그냥 언제든지 제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인데 야, 그저 거북이 고기의 집에 있는 것보다도 그 누구였느냐. 당시 그때 이 권력은 낮지만 실제 실권자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저 아랫목 시간에 그저 딱 버티거니 저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밑에 있는 실세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라고 했더니 이게 대체 뭘 이릅니까라고 했더니 그거 그렇지 않다. 횟제어 천이면 자 하늘에 이게 법도를 무너뜨리고 하늘에 죄를 얻으면 무소 기도에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 기도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그 법도를 어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무너진 정치 질서를 가지고 그 공자가 비판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 불욕 독이니 제사는 더럽히고자 그죠? 아, 하지 아니하니 제사는 깨끗한 상황에서 하죠. 그래서 독즉 만약에 제사를 모독한다 이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 불경스러운 것이고 예 불욕 번이니 우리가 예를 둔 것은 뭐다? 번거롭게 하자 아니 하는 것인데 번거롭게 아니면 오히려 요란이니 여러 가지 어지럽히니 개비 소이 교 귀신지 도야라. 이거는 귀신과 사귀는 바의 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귀신이라는 건 간략함이죠. 정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성. 상속 상계하니. 상나라의 풍속이 귀신을 섬기니 고종이 홍민응 타러 유속하여 고종이 혹시라도 능히 이른바 속류, 그죠? 이른바 세상의 풍류, 세속 풍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사신지예에 귀신을 섬기는 예에 필류 과언이라 아마도 틀림없이 아마도 무슨 지나침이 있었던 듯하니라 그래서 그래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고종임금이니까 뒤에 보면은 조기 그 나와요 고종용일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조기가 개 무사 무풍일하니 그래서 그 사당에 너무 풍성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경계했으니 부열이 개 인기실이 정죄라 아마도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바로 잡은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부열이 아까 보 아니 참 고종임금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핑계 대냐면 야 내가 꿈속에서 이러이러한 현인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렇게 귀신이나 뭔가 신비로운 것을 이렇게 그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에 보면 여기다가 딱못 박아줘. 제사를 그다음에도 한번 더럽히지 마십시오. 딱 법도 이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못 박았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고종용이, 고종이 바로 여기 무정임금이잖아요. 그죠? 고종이 제사 지내고도 또못 믿어와가지고 다시 또 지내고 또 지내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미 여기 10명 중편에 11장에서 부열이 한 말을 통해서 고종이 약간 조금 뭐가 있다? 좋게 표현하면 좀 무당기가 있고 좀, 좀 지나친 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치면 또 잘라.